외국. 이거 진짜 많이 듣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초적 집단 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도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에서 피리와 태평수, 기타와 대피리를 맡고 있는 남기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에서 피리 생황을 맡고 있는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오영빈입니다. 피리 피아노, 태평수 그리고 막내입니다. 우선 이드라는 뜻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드는 자아, 초자아와 같이 이 정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데요. 이 영역에서는 불쾌감은 피하고 쾌감만을 극도로 추구하는 쾌감 원리를 따른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관객들의 간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흥을 일깨우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다 학교 선후배예요. 그냥 놀면서 그냥 잼같이 즉흥 연주를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있는 곡들로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끼리 곡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랑 여기 있는 김윤 씨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파토를 하고 이제 그냥 술 먹고 이제 끝나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혹시 팀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음원 이런 거 없냐고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좋았다고. 현장 반응이 굉장히 그렇죠. 현장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이거 뭔가 한번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의 콘셉트가 여행 콘셉트예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저희 팀원들, 멤버들끼리 매년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그 기억들, 감정들, 그리고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코로나 시국에 맞게 또 밖에도 못 나가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여행을 대체하는 그런 컨셉트를 가지고 이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여러 나라의 전통 가락이라든지 스케일을 따가지고 이런 나라 느낌도 가보고 저런 나라 느낌도 가보고 마지막 종착지에서 같이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약간 이런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국악 타악기 랑 이제 서양 타악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국악 타악 전공입니다. 현 시대의 음악에 맞출 수 있겠다 해서 대학 시절에는 이제 실용 음악 드럼이나 이제 클래식 타악 같은 팀파니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음악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팀에서 피리와 태평수, 대피리, 기타 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기타를 제가 잡게 되었고 피리도 태평소도 대피리도 제가 이제 배웠던 거니까 그것들을 또 통해서 이 팀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리와 태평소 생황을 연주하는 조경식입니다. 저는 일단은 피리 태평소를 계속 보고 있다가 원래 국악만 좋아했었는데 뭐 대학생 와가지고 여러 나라의 전통음악 이런 것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월드뮤직들 이제 전통국악의 다른 악기들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뭐 다른 악기도 여러 도전해보려고 이번 공연에는 또 다른 휘슬이라는 악기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관악기를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 네, 저는 피리, 태평소, 피아노, 피테피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이제 레슨을 받은 거죠. 사물놀이 반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거기 선생님께서
너는 북치지 말고 태평소를 불어봐라. 근데 소리가 가슴을 아주 뻥 뚫리게 해주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태평소, 피리,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같이 가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돼서 뭐 여기서는 뭐 피리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태평소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피리를 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곡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죠. 우리가 다녀봤던 나라들의 그 선법이나 리듬들을 차용해서 곡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 충돌도 많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작품들을 만들어 딱 내었을 때의 그 쾌감이라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처럼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봐도 잘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보러 오셔서 저희의 이 노력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분들에게 마음껏 상상하라 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행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곡들이 주는 분위기를 관객분들이 듣고 그 음악들을 듣고 자유롭게 상상을 하면서 각자의 나라로 여행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제목이 본 보야지인데 그게 뭐 여행 잘 다녀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 어디 여행은 멀리 못 나가더라도 저희 공연을 보면서 여행 잘 다녀왔다. 저희가 드리는 메시지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희 공연을 보고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몽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몽골이요? 저는 전부 다 이제 해외 여행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공연을 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제 사비를 들여서 외국을 가는 게 되게 소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데 중에는 그래도 엄청 좋은 유럽 나라들도 많았지만 그런 그 몽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자연에 되게 압도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몽골은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인가요? 일본이요? 네. 일단 만만하고 가기가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서 일본을 다시 한번 가고 좋은 곳이에요. 부모님 집? 그럼 지금 아직 집에는 안 들어가신다는 이야기. 저는 스케도를 겨울에 갔어요. 생각보다 안 춥더라고요. 더 추울 때 한번 가보고 싶어요. 1년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퍼 형제 이제 각자 개인 목표 3개 정도 그리고 팀의 공동 목표 3개 정도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각자 부인들이 설정해 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스쿼트 15개씩 합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연습하기 까먹었지. 방송 댄스. 아 맞다. 이걸 봐라. 방송 댄스예요. 방송 댄스면서 3분 춤 영상 찍기였었는데 돌려. 아직 못 배웠습니다. 목표가 뭔가요? 전통 장단 또 공부하기. 응? 장구랑 끈가리. 아닌데 지금 정확하게 끈가리 다 아는데 어색하게 안 치고 장구랑 끈 두껍거리 해가지고 그냥 보지. 올해는 이제 20대 마지막인 만큼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저가 타악기 이외에 이제 선율악기도 조금 연습을 하고 판소리나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서 저 스스로가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전역을 한 후에 첫 해인데 한 장소로라도 대회를 나갈 상을 받든 아니면 대회를
나가서 상을 못 봤으면 일단 대회에 나가겠어요. 그리고 협연, 그 악단과 해서 같이 이제 내가 연주할 수 있게 그런 거 하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초적음악 극단 이이드입니다. 네, 저희 이이드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울 남산구가 땅 크라운 헤드홀에서 본보야지 저희 2집 발매 기원 기념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기념 아니고요, 기원입니다. 네, 2회 공연이고 2시, 5시에 열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